저만 나오니까요.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유튜브에서 김대리 삶아 이렇게 치시면 오늘 들으신 이 곡을 댁에 가셔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.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, 네, 김대리 삶아 이렇게 치시면, 삶아, 네네, 이렇게 삶는다는 뜻인데요. 제 가게 상호입니다. 가게 이름이라서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네? 고운 눈물만 처리했던데. 아까요? 네, 맨 처음에. 눈물비? 네네. 아, 그 노래 다시 전에 들어볼까요? 저도 오늘 처음 불러봤거든요. 네. 뭐 노래 저도 부르지만 여러분들도 노래하실 분들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. 노래하시면 제가 좀 노래 잘하실 수 있는 법도 알려드리고 하니까요. 부담 없이 즐겨주세요. 오늘 비가 와서 아까 이 뒤에 매니저 언니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, 홍진영 씨 노래더라고요. 눈물비. 제 유튜브에 신청하셨어요. 어느 분이. 그래서 오늘 전해드렸었는데, 좋으셨었나봐요. 눈물비. 저도 오늘 처음 불러봤거든요. 아, 근데 괜찮네요. 자주 좀 전해드려야겠어요. 홍진영 씨의 눈물비 전해드려볼게요.
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? 아, 네, 그럼요. 잠깐만요.